이번 시간은 수학삼각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에 수학 1번 예제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짝수, 홀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머지부터 구해 볼까요?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수학삼각에 가셔서요. MOD란 함수 찾습니다. 네,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숫자 B3에 있는 값을 2로 나누겠습니다. 확인했더니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결과에는 1 또는 0입니다. 1이 남았다면 홀수겠죠? 그 다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입니다. 이거를 if 함수를 통해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C3의 수식 클릭하시고요. 이퀄을 뺀 나머지 MOD를 통해서 구한 값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잘라내기 합니다. 논리에 가셔서요. if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첫 번째에 붙여넣습니다.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까요? 또는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0이라면 예, 0과 같다면 우리는 결과에 짝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만약에 위에다가 1과 같습니까? 라고 했으면 홀수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0이 아니라면요. 저희는 홀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1에는 홀수, 0에는 짝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요. 이 숫자를 자릿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수 이하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 한 자리 또는 소수 이하 자리로 표시하지 않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소수점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한칸 가면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자릿수를 조정할 수 있는 함수가 4개가 나와 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학삼각에 가셔서 네, 함수에 가셔서 trunc 찾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b9셀에 있고요. 자릿수는요. c9셀에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해서요. 소수 이하 7이 세 번째에 7이 있었지만 반올림하지 않고 잘라서 .5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 이 9셀 가셔서요. 라운드 함수를 볼까요? 수학삼각에 ROUND 찾습니다. B9셀에 있는 숫자를 자릿수, C9셀에 있는 자릿수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함수가 좀 다르죠? 0.567이 있었는데 7이 5보다 크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0.57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올림한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F9셀에 가셔서요. 수학삼각의 라운드업입니다. 동일하게요. 숫자, 자릿수 넣어주시고요. 확인하신 다음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라운드업은요. 5와 상관없이 무조건 0보다 크다면 반올림 올려가지고 0.576이란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G9셀 가셔서요. 라운드 다운입니다. 수학삼각에 라운드 다운 선택하시고요. 숫자는 B9셀에 있습니다. 자릿수를 C9셀.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얘는 무조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숫자를 정수와 절대값으로 표시하시오 라는 함수입니다. C16셀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정수로 표시해라. 수학삼각에 가셔서요. int, int 찾아보시고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립니다. B16셀의 데이터를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BS는요,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가 빠진 정양수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D16셀 선택하신 다음 수학삼각에 가셔서
ABS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B16셀 선택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학삼각 예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2셀 선택하시고요. SQRT라는 함수입니다. 우리 수학삼각에 가셔서요. SQRT 선택하시면요.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B2셀의 양의 제곱근은 5, 5, 2, 15. 5를 두 번 곱했구나. 5의 2승입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은 5의 5구나. 라는 결과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파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H2셀 선택하시고요. 수학삼각에 가셔서 파이 선택합니다. PI 선택하시고요. 안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확인 버튼, 원줄값 3.14159265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팩토리, FACT라는 함수인데요. D4셀 가셔서요. 수학삼각에 가셔서 FACT 선택하시면 숫자의 계승값을 구합니다. 숫자는 5고요. 5의 계승값을 구한다면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한 값이 얼마냐? 120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랜드 함수 볼까요? 임의의 숫자를 구하는데요. H4에 가셔서 수학삼각에 가셔서요. RAND 잡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0과 1 사이의 임의의 숫자 실습하실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D6셀에 가셔서 POWER 수학삼각에 가셔서요. POWER 선택하시면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B6셀에 있는 4를 3번 곱한 3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4를 3번 곱한 값이 얼마인가?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64가 나옵니다. 라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요. 부서의 인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쪽의 데이터에서요. 부서가 영업 1부에 해당한 인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쉽게 하나, 둘, 셋, 넷 잘하는 결과가 나오면 되겠구나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예, 업무상에서 데이터가 많을 때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C19셀 가셔서요. 우리 수학삼각의 COUNTIF 찾습니다. COUNTIF가 없네요. 아, 사실 COUNTIF를 여기 넣어놓는 이유는 이따가 SUMIF를 구하실 건데요. SUMIF는 수학삼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SUMIF와 그 다음에 COUNTIF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수학 시트에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통계 안에 들어있는데요. 통계 함수는 함수 추가에 가시면 통계라고 있고요. COUNTIF가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COUNTIF 함수 추가에 통계 COUNTIF 가시고요.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C9부터 C15에 가서요. C9부터 C15 영역에 가서 조건은 영업1부라고 입력된 B19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직접 영업1부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B19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4라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NTIF는 세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세겠다가 COUNTIF입니다. 사실 수학삼각에선 SUMIF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에 부서가 영업일부에 해당한 부서에 가서 영업일부를 찾습니다. 그 다음 1월달의 데이터에 영업일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SUMIF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커서 D19셀 갖다 놓으시고요. 수학삼각에 가셔서 SUMIF를 찾습니다. 레인지는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아까 COUNTIF와 동일하게 C9부터 C15에 가셔서 조건은
영업 일부입니다. 그 다음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는요. 1월 달에 학계를 구할 겁니다. 라고 D9부터 D15를 넣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1560이라고 나오는데요. 2월달, 3월달도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수식을 복사해서 쓰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학계에 0이 나옵니다. 이거를 1월달 학계를 잘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해서 쓰고자 한다. 일부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D19세에 가셔서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레인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부서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이럴 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레인지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인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영업 일부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1월, 2월, 3월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2월, 3월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sum if s입니다.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H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의 수학 삼각에 가시면 sum if s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1월, 3월이 400 이상인 학계를 구하겠다. 1월 달도 400, 2월 달도 400, 3월 달도 400인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sum range입니다.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학계를 구할 범위를 물어봅니다. 학계는 이상인 총합계의 학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있는 화면이 좀 작아서요.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G9부터 G15까지 선택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400 이상인 데이터의 합계, 총합계에 가서 그 값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명칭이 합계니까 비슷비슷한데요. 사실 1월, 2월, 3월 가서 각각 400보다 큽니까? 큽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요. 1월달 400, 2월달 400 안 되네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섯 번째 가시면 400 이상, 400 이상, 400 이상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400이 안 되네요. 그 다음 영업 2부에 해당한 데이터 박효남은 4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있는데 이 두 건의 합계를 구하겠다. 결과는 3793이 나오면 돼요. 아래쪽에 합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수식을 통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H19세에 가셔서 수학 삼각에 sum if s. 우리는 실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그 데이터의 총합계에 가서 실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라고 G9부터 G15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셔서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1월달부터 가겠습니다. D9부터 D15에 가서 그 다음 조건은 뭐냐?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넣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2월달에 가서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도요. 3월달에 가서요. 그 다음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넣겠습니다. 예,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바로 조건 칸이 나오지 않으면 탭키에 누르시면 조건을 입력할 칸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 조건은 넣어주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400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793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if s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되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수학 삼각 살펴보셨습니다.